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네이버라는 종목인데, 와, 이 양봉은, 물론 이제 양봉이 여기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갭을 포함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양봉이기 때문에, 그 양봉을 이탈한 건 아닌데, 우리가 눈으로 딱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야, 이 양봉은 여기서 이런 양봉인데, 이거를 감싸하면서 음봉으로 떨어뜨렸죠. 예, 굉장히 뭔가,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쪽에서 외인들도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얘가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렸었던 주체 중에 하나였죠. 근데 오늘은 시장을 밀고 또는 상승하지 못하게 방해했던 주체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찌되었든 간에 올인은 뭐예요? 네, 네이버는 결국은 여기 한 24만원 라인을 돌파할 거다라고 보고선 접근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3월 달에는 금리 인상은 어렵다라고 이미 몇달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놀랐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대감은 있었지만 그 기대감이 아, 안 되는구나라는 것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긴 했어요. 그러나 6월 달, 5월 달, 빠르면 5월 달, 아니면 6월 달, 이 정도면은,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될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더 커졌죠. 3월 달에 될수 있을까 말까 말까 하다가 아, 여기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 기대감이 이쪽으로 확 올라갔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에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뭐예요? 그 기대감을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감은 뭡니까? 이 24만원이라는 1년 동안 저항을 받았던, 1년 동안 돌파를 받지 못했던, 1년 동안 갇혀 있었던 이 박스권을 시원하게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댓글에 평단이 한 22만원 정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30만원까지 갈까요? 라고 문의를 해 주신 분이 있는데, 저는 뭐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내가 평단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뭐더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접근할 때 관점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나는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리면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평단이 여기면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가 길게 보겠다. 적어도 6월달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까지 그때까지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물량을 조금 더 채워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평단이 여기고 지금 여기가 종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 라인에서부터는 물량을 조금 더 실어도 되지 않을까, 비중을 좀더 채워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관점이에요. 내가 이 종목을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 길게 보는 관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늘려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물량만 가지고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으니까 내가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고, 야, 나는 이거 좀 길게 가져갈 거야 라고 하면은, 그러면 떨어질 때마다 이런 식으로 물량을 잡아 가시면 됩니다. 대신에 여기 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이 연출됐을 때는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스탑 가지고 있는 물량만 가지고 가면 될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저 PBR 이슈가 있기는 한데요, 얘도 1.5면은 나쁘지는 않아요. 예,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거 조금 신경 쓰이겠죠? 예, 조금 신경이 쓰이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민감하게 볼 만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굉장히 애매한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뭔가 크게 뭐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여기서부터는 그냥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관점이 스윙이고 중장기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더 비중을 넣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25% 정도를 매주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이번 주도 스타트가 좋았죠? 예, 시장에 막 그렇게 나빴다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좋았다라고 하기도 그런데, 일단은 저희는 첫 번째 종목부터 수익으로 마무리하고 시작을 합니다. 저희 이번 주에도 25% 목표 수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볼 건데,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요. 당연히 다음 주도 25% 목표로 열심히 또 매매를 해볼 거예요. 저희가 신규 테마 관련해서 저 PBR 관련된 종목들 몇 개를 세팅을 해놨는데, 여러분도 이거 찾아보셨죠? 근데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종목이? 야, PBR 1 이하의 종목만 사면은 되겠거니 하겠고, 찾아봤더니 1000개가 넘어. 야, 그러면 이 종목 중에서 어떤 걸 내가 매수해야 돼? 이 고민이 많이 될거 아니에요?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혹시 준비가 조금 미흡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저희 허브경제TV를 찾아보세요. 저희는 이미 세팅을 해놨고 이미 지난주에서부터 매매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